안녕하세요. 저희가 전도사님의 휴가로 인해서 좀 예람 찬양팀이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시겠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,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.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.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.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.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.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. 한 번 더 찬양할게요.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.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.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.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. 주의 안전 안에서
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로 원합니다.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저비
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를 찬양하나이다.
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.
사랑하네.